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요즘 위드 코로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업종에 또 주목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번 주 초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네. 정부에서도 9월 말쯤에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위드 코로나 지금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요, 이제 확산자, 그러니까 확산자를 이제 억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미 걸렸고 그러면 이제 그걸 관리하겠다. 같이 가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마 다 이제 위드 코리아라는 키워드를 앞으로 이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많이 접하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방역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대본에서 24일 그 정계 브리핑에서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는 위드 코리아를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미.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제 바로 반응을 또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접종률 외에도 이제 관리를 위한 거다 보니까 사망자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확진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즘에 키워드가 또 위드 코리아 이러면서 또 하나가 나오는 게 롱 코비드. 용 코로나요? 코비드. 용 코비드. 네, 네. 왜 그러냐면 야, 이제는 걸리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이제 코로나와 같이 가는 그 긴 기간 동안 그 어떤 이제는 어떤 산업들이 발전할 것이며 코리아와 같이 가는 코로나와 같이 가는 이 시기에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그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위드 코리아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제 롱 코비드라는 아마 키워드가 네. 자주 들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함께 롱 코비드까지 지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네. 우리가 이제 또 대비를 해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변화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뼈저리네? 네. 확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아, 이 기업들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걸 대비해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리아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눈에 많이 띄는 기업이 이제 SK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SK라는 그 그룹이 아시겠지만은 SK 그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제는 첨단 소재 분야 자회사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스 합병하기로 이미 밝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위드 코리아 시대에 굉장히 빠르게 좀 발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굉장히 네. 눈에 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SK나 아니면 관련주들에서 아니면 관심을 가져보신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있고 어떻게 변화가 예상되는가. 정말 요즘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정말 앞두고 있다. 네네. 지금 주식시장에도 좀 저는 변화가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위드 코로나에 그 본격화되면서 내 눈에 띄는 것들이 어제도 사실 뉴욕장에서 네. 아무래도 이제는 아마 눈으로 목격하셨을 거예요. 이제 여행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나오는 여행주 아니면 방산주 뭐 기본적으로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좀 어제 그렇죠. 예, 뉴욕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저는 집중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운송 장비라든지 유통업 지수 그다음에 섬유 우복 이런 쪽에서 아마 대단한 그 상승폭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뉴욕장세도 눈에 쪘고요. 여행주도 엄청 많이 쪘죠, 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쪽에서 눈에 띄는 우리나라도 오늘 아마 장에서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대표적으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종목들이 뭐 최근에 와서 다시 한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오늘 아마 장에서 뭐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또 관심을 갖는 게 LCC. 그러니까 이제 LC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워낙 안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편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공, 운수 아니면은 뭐 여행 이런 쪽에서도 아마 드라마틱한 안판 상승률이 이제 목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뉴욕 시장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확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저가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그동안에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해야 된다. 근데 네.
항상 속아왔단 말이죠. 네. 자, 이번에는 정말 위드 코로나 시대라면 지금 저가 매수 기회 한번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막 말씀을 하시는 게 뭐 마땅히 뭐 투자할 데도 없고. 근데 이제는 리오프닝이라는 기본적인 키워드가 아젠다가 이제 주식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저는 대표적으로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표적으로 LG생건입니다. LG생건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몇 달 동안 워낙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매수를 시작하면서 다시 분위기를 좀 반전하는 분위기도 있거든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유통주들 관련해서 또 화장품주들 관련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 타이밍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뭐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쪽인데, 왜 그러냐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기업의 펀더멘탈이 좀 나빠야 되는데, 워낙부터가 탄탄한 회사였고 이런 우리나라의 그 유통주들 관련 자체가, 그런데 이제는 대외 변수 때문에 잠깐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만 만약에 코로나 변수가 아니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변수가 어느 정도 사그러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고요. 어제 뉴욕 증시에서 특징적인 게 그겁니다.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그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악화될 게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악화될 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정점 아니겠느냐. 물론 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잭슨홀 미팅에서 크게 뭐 변화된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시장의 안정감도 있었겠지만은,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서 정점이겠거니라고 이제는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한창 있지만은 어느 정도에서 멈출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유통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미리 선점해서 들어간 보여지는 모습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기업의 펀더멘탈이 강한, 펀더멘탈이 좋은 이런 기업들 유통주라고 좀 생각해 보겠고, 두 번째로는 위드코리아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이뤄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뭐 유통주는 당연히 경기 기대감과 함께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이 있어요. 팔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자라는 분도 있지만은, 뭐 이래나 저래나 그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은요, 저점에서 타이밍 거는 맞다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오르든 적게 오르든 간에 지금 워낙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 옳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인 것 같고, 왜냐? 지금 더 떨어질 게 없고, 맞습니다. 생각보다 펀더멘털이 단단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유통주를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 관련주와 코로나가 풀림으로써 수혜를 받는 주들이 다시 함께 오르기는 어려운, 맞습니다. 거였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면 그러면 진단키트나 뭐 그런 백신 관련주도 함께 오르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함께 오르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약바이오주도도 함께 좀 레벨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나운서께서 이미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코로나가 텀쳤었을 때 이제 예방 쪽에다가 사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백신에 대한 굉장한 기대감이 있다가 백신과 관련된 이제 업체들, 이런 파마들한테, 이렇게 빅파마들한테 갔단 말이죠. 파머들한테. 근데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 위드 코로나 시대라면 그러면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와 그다음에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약품들도 눈에 띌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워낙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의약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수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를 받은 금액, 주식이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이 올랐고 투자금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총알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투자금이 목록화돼 있고 다 구해놨고, 그다음 무엇보다 이제 신생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아마 R&D 들어갈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히려 또 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이렇게 신생이나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거나 아니면 백신이나 치료제나 다 쌍끌이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것이 뭐 저희뿐만 의견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전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대비해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체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빠르면 정부가 오는 9월 말부터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코로나를 관리하는 체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백신과 치료제로 사망과 중증 환자는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로 서서히 복귀하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경제 재개주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도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중국 정부가 자국의 면세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한국 백화점 산업도 성장세가 조금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과 수도권 매출 비중이 백화점들 중에서도 가장 높기 때문에 매출 방어가 가장 양호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 백화점 산업이 올해보다 1%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세계의 높은 매출 비중 덕분에 백화점 3사 중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클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작년 기준 신세계 명품 매출 비중이 30%가량 됐다면 경쟁사들은 평소 1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2배가량 신세계가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중심의 명품 선호 현상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속이 되고 있고요. 패션 잡화 온라인 침투율 증가는 백화점 채널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역시 초고가 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프라인 선호 현상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신세계는 꿋꿋이 방어를 해나갈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이번에는 호텔신라입니다. 중국 소매시장 안에서 화장품 비중이 낮고 온라인 침투율 또한 낮은 만큼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따이공 매출이 지속되면서 국내외 탑티어인 호텔신라 면세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 아니라 호텔신라의 호텔 부문 실적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호캉스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작년에 큰 폭의 적자를 냈던 호텔과 레저 부문 는 효율적인 판관비 집행을 통해서 내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초장기화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23년에는 19년 이상의 손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관련주 한국 콜마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맥스와 함께 ODM 업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국 콜마는 전 세계 콜마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장품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화장품 사업은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코로나 영향에 벗어나면서 실적 개선의 청신호가 켜졌고요.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면서 해외 시장 적극적으로 공략한 방침입니다. 다만 여전히 국내 비중이 큰 만큼 신규 고객사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 또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중국법인 강소와 연태콜마 공장 완공으로 콜마 BNH의 현재 시장 공략이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한국콜마가 그리고 있는 이 계획이 실현 가능할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재개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돼서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니까 유튜브 채팅방에서는 그 답답한 마음들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답답하지만 저희는 또 그 안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맞습니다. 찾아봐야겠죠? 네. 자, 리오프닝 관련해서 우리 평론가님은 좀 주목해서 보는 종목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딱 봐야 돼요, 장을. 오늘 딱 보면은 일단은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분명히 오늘 나오죠. 내일은 이제는 오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간 내일 오후에 이제는 잭슨홀 미팅에 네. 대한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관련된 거는 이제 통화량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따져본다면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느냐. 한마디로 이제는 리오프닝 시대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시기가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이제 모르죠. 오늘 금리 인상을 할지 안 할지는. 근데 시장에서는 거의 금리 인상 쪽으로 점쳐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시그널은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다시 한번 이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이라는 키워드가 이미 나왔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면서 쑥 들어갔거든요, 이게. 그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키워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제 금리 금통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아마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또 계속적으로 갈지 볼 텐데 역시나 리오프닝은 역시나입니다. 여행주죠. 예, 여행주와 관련돼서 레저 숙박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오늘 딱 보시면 아마 눈에 띌 것 같다라고 생각해보겠고 분위기는 솔직히 나쁘지가 않거든요. 뭐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464억 원 정도가 나왔었고요. 컨센서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한 25% 더 상향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눈에 띌만 하고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의 시즌이 있죠. 명절 시즌이 있는데
그 명절 시즌을 맞이해서 아마 이런 여행 관련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여기서 주의할 건 있습니다.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 눈에 더 띌 수는 있어도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리오프닝 시대의 전반적인 뭐 여행, 항공, 이런 레저 산업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그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미리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표주들을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뭐 호텔 신라라든지 네.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기업들이 꽤 있었어요. 선방을 맞습니다. 했던 기업들, 네.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그런 호실적들이 정말 이제 오픈이 된다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럼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수급을 봐야 되는데 워낙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반도체 관련 주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숨만 나오는 그런 네. 시장이 이제 됐죠.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수급이 어디로 몰릴까? 많은 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라고 본다면 지금의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 주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 측면을 본다 그러면 이 심리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또 관심을 가질지도 관심을 본다면은 역시나 리오프닝 주밖에는 지금은 딱히 눈에 보이는 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주들 보시고 저는 눈에 띄는 거는 대한항공이 눈에 많이 띈다. 네. 왜냐하면 뭐 워낙 안 좋았을 때도 이제 화물 쪽으로서 이제 전환을 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굉장히 선방을 많이 했고요. 또한 리오프닝 시대에 가장 관심 받을 탑티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거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굉장히 저는 잘 짰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A380 운항을 이제는 5년 안에 끝내겠다. 그래서 조원태 회장이 밝혔는데 저는 솔직히 그 발표 듣자마자 야 진짜 현명을 판단했다. 그때 화물기 운영할 때부터 굉장히 경영 마인드가 좋다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에도 대형기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중형 중심으로 가서 비용을 세이브하면서 그 많은 이제는 이윤을 이제 투자자에게 돌려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의 이익도 분명히 있을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원태 회장의 경영 방식이 지금 와서는 굉장히 좀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금융 리스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형 항공기를 5년 안에 끝내고 이윤이 좋은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어떤 업종으로 그러니까 기종으로 바꾼다 그러면 당연히 리스 비용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리스비가 줄다 보니까 뭐 손익계산서에 그냥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냥 판관비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역시나 저는 이제 항공주 중에서도 이런 어떤 대한항공이 아마 눈에 가장 아마 투자자분께 눈에 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주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대표주로 꼽히고 있는 뭐 항공주나 여행주들 살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 나왔던 이제 제약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